지난 24일 밤 조천읍 북촌리 매서운 바람 속에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51년 전 수백 명의 북촌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던 바로 그날처럼. 음력 12월 18일 북촌에서는 그날 하루에 죽어간 이들의 제사가 집집마다 모셔진다. 올해 91살의 김근시공은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당시에다 저 여기 저 학교집 조금 넘어간 데 말입니다. 야? 넘어간 데다 이제 우이 이제 산에서 이제 그 복도들이 올라가지고 우이 매복했다가 군인들이 지나가니까니 그 총 이제 총을 놔가지고 이제 군인들 그만 그때 아마 죽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군에서 이제 막 담아 들어가지고 이제 학교 집으로 뭐 어린이고 아우고 뭐 이제 사람은 전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 집으로 뭐 저 그때 우리 북촌 이민이 한 5,6천여 명 가까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것들을 조금 뭐 무조건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멀리 이제 그 밟았던 데 가가지고 이제 전부 다 총사 죽여버리십니다. 그저 농사 짓고 고기나 잡으러 다니는 순수한 양민. 하지만 세상은 미쳐 있었다.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70대 노인까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던 세상이었다. 우리 아버지 내가 그 연세도 그저 한 70 가까이 되니까 이거 뭐 무신 부수 우리 또 동생이라고 한 사람은 저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철도 경찰을 이제 경사로 이제 이랬지만 그때에 군인 가족하고 이제 경찰 가족 나오라고 해도 아버지네가 그런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뭐 한쪽 옆에 가지고 앉아버리니까 뭐 한디 뭐 이런저런 말 대답도 못하고 우리 그런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340여 명의 주민들이 집단 학살됐다. 그들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는 의식.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살아남은 이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간다. 조천읍 동쪽 끝 마을 북촌리. 4.3 당시 북촌은 300여 호에 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았던 해안마을이다. 바로 바닷가에 접한 마을로 주민들 대부분은 어업과 농업에 종사했다. 중산간 마을도 아닌 해안마을이었던 북촌리에서 그토록 처절한 4.3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해방 이전 일제시대부터 자존심 강한 마을로 유명했던 북촌리의 역사에서 비롯된다. 특히 해방을 맞은 후 북촌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아주 좋은 부락이었죠. 그러니까 이 농업 위주로 해가지고 살았는데 농업이고 반농 반업이죠. 북촌리는 곳이. 그런데 그 해방이 되니까 이제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사상인지 그 뭔지 그런 건 몰라도 조천면에서 1등이 주게 육지서들이 조천면 북촌이면 북촌만 이기면 다 1등 하는 거라. 제주도 조천면 북촌이 제일 세나 주게 조천면 북촌만 이기면 다 이겼다는 거라. 육지서들 육지사람들 걔 북촌이 그만큼 세나서 북촌 못한 거어서 군악대라 뭐라 다 있어나 주게 군악대라 전부 다 있어나서 마을에 해관에 다. 해방 후 북촌리에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하게 일어났다. 좌파 계열의 젊은이들은 주민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치안대를 조직해 식민지 청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 당시에 내가 어디 가냐면 일본 조유관 아쪽에 일본 저 아르마 소선지 조유관 뒤 그때는 해방대는 들어왔죠. 일본서 들어오면 조금씩은 난리라.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뭐
가만히 노동을 지내면 놀고 먹을 건데 뭐 일하느냐 막 자꾸 충고 드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 우리 그때도 일을 열심히 했지. 일은 열심히 했는데 너네라 하거나 말하는데 내가 보래 내가 먹네 너네. 그게 도저히 안 돼. 그게 쏙 빠져나니까 아니면 죽이분다 하고 그냥 그 당시에 무사하나서 북촌이 치안대라는 게 조직이 됐어요. 치안대. 예, 지금 치안대 대장이 이용규 씨고 부단장이 조성환인데 거기 뭐 감찰이니 뭐이니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일본 놈들을 협조한다고 해가지고 예, 부두전 씨라고 있었는데 부두전이가 추락을 경영했어요. 가져가지고 이제 경영을 했는데 거기 가서 며칠간 우리가 이제 조력을 하니까 치안대 출도를 받았어 내가. 그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심할서를 썼어요. 심할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 부두전이에게 이제 조력을 일절 안 한다 하는 일에 그 심할서를 썼죠. 그게 차차차차 해가니까 이제 조직이 강화됐단 말이에요. 이 남로당 조직이라는 게 난 남로당이 뭐인지 그것도 몰랐지. 그 모자가 와가지고 남로당에 이제 가입을 해라. 안 하면 결국은 이제 좋지 않다. 아 그러니까 이건 뭐 뭣도 모르고 거기 뭐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난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3.1운동 사건 난한 다음엔 치안대인 현 것이 있었네야 막 그냥 뭐 남로당이라 치안당이라 허멍 우리를 이젠 어디서 오라쟁 해그냥에 덕도 질룸누랭하면 쏴다 먹어불고 사람도 처녀나 이제 영모한 사람은 보면 그땐 저 서북 청년인 합디다 경헌디 오라그니 막 그냥 영 겁탈도 해버리고 그냥 정헌한 우린 항상 공포에 떨렁 노래는 거라 무서워하그니 절 나가도 못하고 절에 나가면 아이고 저디 검은 개우람쩌 하면 노래영 그냥 돌아오고 강인하고 저항심이 강했던 북촌리 4.3 이전부터 경찰과 주민들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던 47년 8월 13일 4.3이 일어나기 전해였던 이날 주민들과 경찰의 첫 충돌이 일어났다. 광복절 비상근무 중이었던 경찰이 삐라를 붙이는 소년을 뒤쫓다 발포하면서 무고한 주민들에게 총상을 입힌 것이다. 바티강 영 거기 있으면 오늘에 일어나니 막 그냥 사람들도 있고 그 그땐 무조건 사람만 보면 쏠 때보다 그 무사경이신 거예. 경영 그냥 무조건 오늘에는 그냥 총을 쏘나 나가마자 맞은 게 그 사타하는 사람은 나만이니 나만 맞아. 네. 아무라도 맞췄었다 그땐 나만 아이 맞고 난 거정 맞고 그때 임봉이 아방도 맞고 한세기 아방도 맞고 많이 맞았을 거보다. 지뢰 봐지는 사람은 다 쏘았을 게 없지. 무조건 이젠 빨갱이 세계인사 연사 쏘암신들 몰라도 그렇게 그때는 순경들 무서워한 이제는 무섭지 않지만 그때는 무서웠었다. 그런데 우리도 바티가 놓았었다 아무 무엇이. 그날을 나만의 날은 안 죽었었다. 안 죽진 않은데 한 몇 사람 맞으면 해도 죽진 않았었다. 다치기만 하고요? 예. 할머님은 어디에 총 맞으셨습니까? 여기 맞았어요. 여기 맞았는데 옆걸리로 나와. 이 사건 이후 북촌은 경찰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하지만 48년 4.3 초기까지만 해도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무장대가 선거를 막는 가운데 50 선거는 북촌 마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거하지 말랜 고부래엔 흔한 우리 고부래야 가는데 그 우리 아기를 걸레 끈이어서 업을 끈이어시나 나 치마 긴사 치마로 영 업은 아니야 요 계기달로 돌아온 고부래 가는데 그날 비가 쟁이스럽대다. 음력으로는 5월달인가 음력으로 4월인가 할 것보다 고사리 꺾을 때나 가는 것이 고구마 산치고 고구마 치고 이제 아기 우리 시어머님 먹고 난 먹고 우리 시어머님은 밥 식은 밥 벙어리에 고구마 치은 들르고 해연 그 고부래 가다니 아기 그 치마끈 떨어져 아기 떨어져도 모르는 정도라 안 방향형 인력 살게만 가진 여사는 거지. 그런데 요 오름에 좀 저 산이 산인 했자 요 높은 물로 이 소낭밭 아래
유영 단무지 헌디간에 아지는 피가 쟁이스러우고 총소리가 그냥 바드득바드득 나가는 무서워한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고 하느님 우리 애기나 살려줍소. 근데 어머님 우리 이 애기 죽어불 우린 살고 애기 죽어불면 미시고 하면 우리 죽어불면 애긴 살면 못할 것과 다 죽으면 다 죽었죠. 아까 그 누가 가난 어실어실 해가 난 막 저 산 위로 사람들이 비옷 입으면 막 내려오라. 젊은 사람들이고 어디 사람 산지 경에는 내려오나. 이젠 그 도장 찍으려니 해 난 찍으젠 우리가 고반나서 그 생각이 선거할 땐 그때 공산주의들 막 방식이 중에 댕기나 주게 뭐 할 때 배치시키는 어디 어느 모래가 방식이라 어느 모래가 방식이라 다 해놔 배치기나 주게 공산주의서 넌 성산포 가라 어디 가라 막 못하겠이 선거 못하겠이 해놔서 그때 그러면 북촌이도 선거 못했수가? 북촌 선거 못해 북촌 선거를 하고 어서 다 빨기 내버리면 선거를 안 지워 북촌은 선거 어서 그 당시에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고조되고 있었다. 세칭 북촌 폭우 사건은 그 도화선이 됐다. 당시 우도를 출발해 제주시로 향하던 배가 북촌 폭우에 일시 정박했는데 무장대 측 젊은이들이 배에 타고 있던 경찰 두 명을 죽인 것이다. 이 사건으로 북촌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다. 선거 바로 다음에 저 소섬서 경찰관 타고 회연의 시들에 들어가던 우리가 시에 간 사람은 그 경찰관 한 사람이 우리 아는 친구 어멍 저 사우라 경헌계 그 네가 이디 오라니 요 성창에 오란 배가 가단 삼대선이 가단 못 가니까 대연 죽은 난 이제 산 사람들이 오란 죽여버렸진 말이 십대다 그때 경헌 안에 우리 잔우린 흔한 막 오란 그냥 남편 내놔라 그냥 그때 우리 그 적관을 해연 들어갔을게 그해 팔월에 들어가는 그저 막 쏘아지기 경험인 그냥 무서워 그냥 달달 털고 그냥 집을 지키지 못해 놨었다 막 총으로 이 마을은 내분 마을이여 막 총으로 쏘만 그냥 경헌은 이게 그 석건이 그 사람들이 산 사람으로는 그 순경을 죽여본 거라 죽여보나니 이제 삼대에서는 물집 터하지 않간 어디 어서든 들러 쏘아보나니 바다이간 들러 쏘아보난 이 북촌에서 한 것이 그거 나타날까 하니까 경헌은 글지우제 그냥 사람을 그냥 막 산이서 우랑 밤인 난리 낮인 이디서 군인에서 들어온 난리 허나니 이 하나이나 산 사람이 살게 되놨을 거게 그냥 그날 죽지 못하는 살았죠. 매일같이 경찰의 수색과 행패가 이어졌다. 젊은이들은 마을 안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입산해 무장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 연락병으로 무장대 활동을 했던 이봉순홍은 당시의 생활을 기억한다. 우린 산에 간 활동해 주게. 산에 올라간 내포댕이 주 내포. 내포 알았지? 내포 모르지? 내포는 연락병이다. 내포. 내포 활동해 주. 내포 활동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한 걸까? 그 뭐 쪽지에 뭐 사주거든. 그때 들키면 쏘아지고 죽거든. 그냥 그것이 이런데로 접지나 어디 발창으로 접지나 어디 못 보게 접진 거라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라 몰래 가서 누구한테 왔어? 그 우시 저 본부에 가서 그때 본부가 아이고 네 본부 있고 맨 본부 있고 도단 본부 있어 본부가 세 번째다 지금 1선이 있어 3선이 있어 만일 칠볼 땐 1선에 간 어시민 또 2선에 간 어시민 또 3선에 가시면 해지라 3선에 가시면 다 해지는 거라 가까이 이제 숨어버린 거라 1선, 2선, 3선 거니 이상해서 다리 금방 교례 교례리 다리 옛날에는 다리네요 교례리 보고 다리 그 금방에 살았죠 거기가 본부과? 본부 어세생이 본부라 어세생 있잖냐 어세생 제시 어세생
거기가 본부라. 걔는 그 중간에서 이제 니에서 매네가지 도당이가지 도당이 또 우리 가는 거라. 걔는 아무 연락받아도 없으면 다 해지라. 이젠 사항이 급했다고 해서 다 해지라. 그냥 각자가 다 숨어보는 거라. 주로 그때 그 연락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어떤 거나 뭐 온다고 다 연락하는 거지. 지금 연락번호는 그건 몰라 써주는 건. 거다 뭉쳐지면 그냥 전달만 해주지. 연락번호는 몰라 그런 건. 비밀은 몰라. 그럼 누가 그 지시하는 걸까? 그 맨날은 지시죠, 이게. 맨에서 이거 자리가 영향 다 지시하는 거라. 그 산 무장대에서. 응. 걔는 어디 가 전달하다 그러면 가다가 또 만나면 죽는 거라. 맨에서 맨 단에서 국조산으로도 올라가서 무장하고 그랬을까? 많이? 젊은 사람은 거의 했지.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한창 사람은 한 18살 20 미만 사람들까 올라갔지. 다 올라가는 했지. 무장 공비들 저 호부대라고 거기다가 창 들고 내려오기도 하고. 어느 마을로 주로 내려왔을까? 어느 몰 내려가 각자 말 내려가주게. 부천도 내려오고 딴 말도 내려가고. 뭐 주로 내려오면은 뭐 무슨 일 했을까?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 식량이나 아주 가져가고 그거 하지 음식을 딴 것이야. 싸움할 때는 싸움하고 싸움할 때가 내려가면 식량 합부해가고 그거 보이지 무슨 거? 싸움은 누가 하고요? 그 사람들 싸움해주게. 싸움은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라 무장 가진 사람이 싸움하지. 우리 그때는 싸움 못해 무서워서. 당시 투벌대는 북촌을 소위 빨갱이 마을로 여겼다. 어쩌다 북촌을 떠나 지주시나 다른 마을로 옮겨가게 되면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온갖 눈치와 멸시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시에 들어가도 우리 죽을 고생했다. 주민등록도 못해요. 도민증에는 어때다 그땐. 주민등록도 못한 도민증 허전 들어가는 너네 시아방 시어멍은 복도로 올려두고 형제간 복도로 올려두어 너넨 살제 노란 병행 증명 안 해줘 우리를 울리고 저 우리 주인은 그뒤 간에 이제 저 미신 거시기로 해내 이제 군인의 거지 토벌 허래가고 그땐 2월 나산 눈 노란에야 군인도 많이 죽었으다 저 병서부 서령부에 다 죽었네 난 우리 집이 저 귀인 죽어 노라신가 부된 토벌 갔던 죽어 노라신가 부된 그 눈 위 울멍 그 저 병서부 서령부에 가네야 분한 장정 붉은 사람들 죽어내 그 눈에 어른 죽어 놓은 것도 우리 눈으로 다 보고 했으다. 그때 주민증 안 해준 거는 무사 북촌에서 왔지? 북촌에서 왔지. 밤이 조사오라도 북촌서 여행하면 그냥 나가당도 들어오랑 그냥 막 땀 흘리는 거라 그냥 북촌 여행하면 약을 내무란 댕겨나질 못했습니다. 입산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마을 주변에 은신처를 만들어 숨었다. 자연 굴은 물론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들어갔다. 여기 이건 물통인데 여기가 이건 목욕통이요. 목욕통인데 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굴이요. 바로 요 물통이 있는 요게가 여기 굴 여기 있었어요. 아 이쪽에요? 예, 일로 쑥 들어가요.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 그 통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들어가면은 3인 내지 5인은 여기서 이제 살아가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디서 주로 피신하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네 피신처를 만들어놓고 그 굴을 판다든가 또 둔목들 밑에 이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피신도 했고 그러니까 제 각각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인조 아니면 3인조가 돼가지고 피신도 했지 무슨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피신을 한 건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단체 행동할 때에 그렇게 했지. 그 외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예. 그렇게 가슴을 조이는 생활이 하루하루 이어지던 48년 12월 16일. 참으로 어이없는 희생자가 생겼다.
도피하지도 않았고 마을에 남아 민보단 활동을 하던 젊은이 24명이 모두 총살당한 것이다. 이거 음력은 동짓들 보름날 가시어머니 사길이니까 그만히 우리는 이 방 있고 저 방에서 철리는 곳 사지 두루막하고 두건하고선 나갔어요. 상막 먹어서 올까 기다려도 아니와. 민보단은 다 학교에 모이라고 한다니까 우리 오빠는 그냥 두건 신냥 학교마당에 모이는데 또 21살이니까 나도 좀 그런 데 잘 구경하려고 합니다. 막 달려가서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죠. 옛날은 국민학교라고 가보니까 그때 전부 모여가지고 군인차가 와다 탁 실리고 가버려요. 아이고 할머니 저 오라버님은 저 군인차만 실려가수다. 영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참 외아들인데 일찍 돌아가버리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 너네 오라방 실려가? 이렇게 해서 막 그날은 그령저령 어정어정 하다 보니까 어두고 뒷날라적인 이제 사람들 모를 겁니다. 대바구리 그 이재민 벤또 닮은 대바구리에 밥 일찌감치 일어난 우리 어머니는 이제 16일 날이죠. 그날 그러면 이제 밥하고 이제 어디 갔냐면 한덕 국민학교에 대대본부가 있다 하니까 그들 가면 우리 아들을 매내해 줄 것이다 해서 우리 어머니는 밥을 하고 근데 이제 이장내 밖거리에 우리 성이 사는데 이장 저 사모님이 와가지고 졸 헛설 과라도라 하나니 우리 성재가 밖거리 있다가 나간 졸 과는데 그건 6일 날 아무튼 그 시간이 우리 생각으로는 한 12시 전이라고 보죠. 과를 이렇게 과다 보니까 침차가 와서 탁 대요. 그분은 총을 이렇게 메고 응? 아 영이신가 보나 우리 오라바님 내가 그 차에 타가지고 우리 오라바님 벌써 기절맥절 용한 사람이나 우리 같으지 다녀요. 이렇게 두 번씩 머리가 특수해지고 사지두루마기 때문에 아이고 언니 저거 우리 오빠니까 영해도 그냥 기절해서 죽으려 가는 중은 안 모양이에요. 군인들이 실려 나오나. 젊은이들은 처음 함덕 대대본부로 향했다. 영문도 모른 채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조벌대는 이들을 한꺼번에 총살했다. 그날 오빠를 잃은 현덕선 할머니는 시체가 쌓여있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이것이 도의 깽굴이고 도의 깽굴은 뭐냐고 앞내 깽굴이 가운데 깽굴 온막진들을 탁 담을 넘어태서 보니까 사람이 그냥 또 모를 겁니다. 이제 나온 젊은 분들은 우리가 바닷가에 멜주광 주실에 가면 이래저래 뿌려진 것 같이 사람이 다 뿌려졌어요. 근데 제일 먼저 볼 때 우리 오빠는 사지들을 맡기 봅니까 확 1년 보니까 막 죽은 줄 모르고 뜨뜻한데 자책해서 이렇게 보니까 끔틀끔틀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끔틀거리는 사람.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저 사람과 확 켜보니까 이 웃집이 사람 우리 언니 작은 시고모 남편이었어요. 이름이? 이상영 씨. 예. 이상영 씨인데 이제 그 사람이 아이 덕선아 이렇게 허여놓고 나는 아이 살았을까 저 운역집 요 운역집이 산 사람이 아 살았을까 경하니까 기어 난 살았죠. 영원히 사람이 왈칵 담아 들어가니까 탁 기절해가지고 개껌이 부각하게 입으로 개껌이 부각보나 죽었구나 나 속으로 큰일 났다 했는데 저기 문운이 어머니라 한 사람이 이 다이아 고무신 반나를 지는데 탁 벗어가지고 날 보고 오줌을 싸라고 해요. 그 반나들에 그 남자 고무신 옛날 다이아 반나가 있었는데 이래 오줌을 넣어라 조건 년아 오줌을 넣어라 그러면서 난 오줌을 왜 넣어요. 이 사람 살릴 길에 오줌 넣어라. 난 그 고무신들의 오줌을 싸니까 그 사람 입을 벌기려는 영맥이니까 아이 그 오줌이 딸깍 나려가더니만은 아 그 사람 눈이 번쩍 터요. 아 이젠 살았다. 살아도 이제 나는 우리 오빠한테 가겠다 돌아와 오빠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일로 쏴서 일로 나간 그 칸. 당장 다음의 일을 알 수 없는 험난한 세상. 그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민보 단원이 됐고 나오라니 순순히 나섰던 이들은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이날 우연히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김근시공은 그날의 상황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때 이제 나하고 차평현이라고 한 사람하고 이제 둘을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그 군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는 이제 둘을 이제 마을로 보낼 테니까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해라. 산에서 어떤 일이 있던가, 저기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던가 이제 그 연락을 해라. 이래 그래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너네는 이제 보내줄 테니까 잘 가지겠느냐 이렇게 말하대요. 이제 그러면 이제라도 가라고 하면 그때가 지부 올 때가 오후 한 2시 아니면 3시 걸릴 겁니다. 그리 해가지고 나하고 이제 차평에 씨하고 둘은 내려야 되고 나머지는 다 가다 다 이제 차에 실은 가다가 동북 경계 골매 가서 전부 다 총사시키지 않습니까? 그날 남편을 죽인 이들에게 밥까지 해먹였다는 이순여 할머니. 할머니는 남편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도벌대가 남겼던 말을 분명하게 기억한다. 그것은 무고한 양민을 이유도 없이 집단 학살한 사실을 도벌대 자신들이 인정한 말이었다. 뭐 어디 산에도 가보지 못하고 산에가 어떤 건 디산디하는 그산 농서나 지어먹고 바닥이나 댕기용영한 사람이면 죄 없는 사람이기는 죽여둔 그 군인들 다 가면 하기 올레간에 총령심을 24사람 죄 없는 사람 죽이던 관우린 킹인 연설이던 가서 다 그것뿐이 없다기 뭐 어디 아니 그냥 그날 우리가 군인들 기억 오란에 하는 그 군인들 우리 쏠 받아다니 뭔 허기 집에서 밥에 다 먹이고 허연 서방관 죽여 비슷다 정신병 다 먹이고 허연 기억하는 이 모래 들어와도 할 거다 24사람은 죄 없는 사람 함덕사 우리 견당들이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일 젊은 아이 하나가 학교 급수하라고 해도 과찌 각해낸 죽어본 아이가 하나 있지. 그 아이는 한 나 생각에는 17, 18이로 봐요. 그 아이 민보다는 안 한대죠. 경에서 그 아이 가장 포함시켜가지고 죽은 것이 24명이고 이상령이는 이 다리를 맞아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다리 처음에 약하면서 이장도 하고 그러다가 이 다리가 몹시 빼가 이제 어떤 뼈를 쫄라버려도 될 텐데 이 뼈가 썩은 먹어가니까 순을 세우면 준다고 하니까 순을 세워서 그냥 죽어버립대다 이 집에서 이 집에서 그것도 사삼 사건 발련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48년 12월 18일 이번에는 무장대가 내려와 마을 유지를 학살했다. 입산자도 많았던 북촌 마을의 주민들로선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었다. 당시 마을 이장 부부와 주민 한 사람이 처참한 모습으로 희생됐다. 아니 문을 간 탁 바당 쪽 구들인데 이렇게 또 예영 서양집인데 저 문을 간 열어보니까 피가 완전 그 아기가 날 때리도 했어요. 그 이장 마누라가 그 지지바에 두 개 낳고 또 낳쳤는데 그 나는 모르겠어요. 눈으로 보니까 서방은 마녀 죽이고 각시를 죽이는 때에 창문 열랑 나오진 했던 모양이에요. 옛날은 쌀 창문이죠. 그 낭 쌀 창문. 그들 박 심을 때에 이리를 박아본 모양인 거라 피를 그 창문에다 그 백지지에 창호지 그다 막 뿌려놨어요. 아 그때 막 나가 뛰어와서 이제 여기 와서 동네 와서 이 올레 집이가 가시아방네 집인데 아 사람 다 죽었다고 이 장네 서희 새끼 뱃속에 대가장 서희 죽고 딸 두 개 쇠막게임에 문무까지 울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 동네 사람 다 가는 거지 피가 이 정도에 둘이 다 죽여놓으니까 며칠인데요? 대창으로 죽였는데 그때 경찰 후원자는 12시 반쯤에 죽이고 그 사람은 1시쯤에 죽였을 거야. 며칠 말씀? 며칠 날짜? 날짜? 네. 날짜는 그날이 오빠 죽고 있으니까 동짓들 18일 날이에요. 그날 공원이 할아버지 재석이 때문에 알죠. 하지만 비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사건들이 북촌 일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한 달쯤 후 노약자들만이 남은 북촌에는 엄청난 사건이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 입구는 저쪽이라 나서
저쪽으로 예. 이거 입구가 바뀌었다고 아, 예. 그때 입구는 저쪽으로 이렇게 와놨다고 입구가 예. 어, 근데 오늘날 이거 입구가 이 바로 이쪽으로 입구가 되어놨다고 이렇게 예. 우리 주민들이 저쪽으로 오면서 이 주위에 이렇게 이 가운데들 지금 이빠이 또 한 몇백 명 되지 그래서 이제 모였더라고 우리가 지금 내중에 왔는데 보니까 군인이 총칼을 메고 막 들어와서 막 죽인다고 해요 빨리 안 나가보면 이 속에서 불 사라져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 미처 못 나가고 나는 요 어디 가서 앉았으니까 그냥 어떤 요거 칼금이 좀 칼로 확 구려붙었어요 목을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짤룩짤룩 하고 그 군인이 잡으니까 다리를 짤룩짤룩 너 빨리 학교집에 안 가면 너 죽인다 죽여본다 이래서 그러니까 다리도 잡으니까 짤룩짤룩 하고 요런 피가 나고 막 옷으로 이렇게 덮으면서 학교집에 가 보니까 사람들이 학교집 막 나왔어요 우리는 이거 제일 학교집이 1구 1조합 그 다음엔 2조합 이거 3조합이 끝이에요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칸 보니까 사람 민보단들이고 전부 집중을 했죠 거기 집중한 뒤 민보단장이 장모실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학교집 한 바퀴를 빙하게 돌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쏴버려요 민보단장 장운관 씨 총살당하고 뭐 문민섭 씨 어머니가 여기서 총살당해서 이 밭으로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대수하시라고 한 밭인데 일로 던져버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조 씨라고 돼가지고 그분이 육지분인데 전라도 분인데 그분이 북촌 이 하인으로 되는 심부름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족이 여기서 이 현장에서 다 총살당했고 그날이요? 네, 그날 49년 1월 17일 두벌대는 강제로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민들은 차마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여기 하는 중에 허총질을 했는데 바로 요 부근이라 요 부근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 모친이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총을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후에 돌아져 가지고 젖을 먹는 광경을 우리가 봤다고 걔 눈물도 우린 안 나더라고 그 광경을 봐도 너무나 이제 공포심에 떨었기 때문에 총이 팍 날라오는데 그 바로 그 할머니 치마폭에 피와 그 구름 같은 것이 팍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섯 살이지만은 차마 그 피를 영 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절대 나오면은 너도 위험하니까 나오지 말라 했는데 제가 그 광목 치마 닮은 치마를 조금 영 들고 영 보니까 그 어머니는 골이 그냥 이 주위에 탁 그 지어지고 할머니 그 좀 치마폭에는 굴과 피가 섞인 것이 팍팍 되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세 살로 알고 있습니다. 세 살 난 그 아이가 바로 어머니 젖을 빨더라고요. 그 죽은 어머니 젖을 빠는데 누구 하나 좀 그 옆에 가지는 않고 팡 쏟더니만은 영 옆들에 실그머니 보니까 한경부 어머니 이제는 이런 옷이 있지만은 옛날은 광목적으로 잘랐대요. 뭐 속사서 탁 걸러지면 탁 걸러지는 거나 전동은 나고 젖이 나오니까 그 아들이 안음이 안 났던 아기가 어멍 배때기 이래 넘어간 왕 이짝 젖 먹고 절에 넘어간 이짝 젖을 먹어도 무엇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 옆줄에 앉아서 또 떨지니까 마장 탕 오는 소리가 나요. 그것은 그날 이른바 북촌 사건 비극의 서막이었다. 이날 하루 동안 북촌 주민만 340여 명이 죽어갔다. 인근 마을 주민을 포함하면 400명이 넘는 엄청난 희생이었다. 무대기로 자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기 군인들이 이제 한 20여 명 이제 따라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조금 있으면 총소리 나더라고. 아, 또 돌아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군인들만 돌아왔어. 아, 그리고 또 다음은 또 무대기 또 이제 끊어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서쪽 들어가고 아, 이래서 총소리 나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군인들만 들어오는 거라. 하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린 여기 앉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까지 왔어요. 요까지.
여기까지 이제 와서 하니까 이제 맨무대기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 없어. 그렇게 많이 모인 관중들이 없어졌더라고. 1차 학살터였던 속칭 당박. 김진국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백 명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던 학살의 현장.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주운 탄피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내가 와서 이제 그 사람들 죽은 걸 와가지고 내 눈으로 목전하고 우리 모친도 여기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한 걸 거기서 느꼈고 그래서 이쪽에 시신이 많았습니까? 아 시신이 뭐 이런 전부지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몇백 명 되지. 그러니까 1차 자르고 나왔으니까 그 뭐 자르고 나올 때 무슨 인원을 이제 숫자를 세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무대기로 잘랐으니까 여기가 한 200명 정도 또 저쪽에서도 넓은 데니까 또 더 많이 돌아가셨어. 소로 갈았는데 이제 그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 탄피가. 그래서 이거 주워 놓은 거지. 이게 무슨 따로 내가 이미 있어 가지고 주워 놓은 건 아니라고. 근데 내도 하나 이게 왜 주웠느냐. 아 우리 모친이 이것들 맞아 가지고 죽었구나. 우리 모친 뿐이 아니라 여기 와서 죽은 분들은 전부 이거 맞아 가지고 죽었구나 한 걸 이제 새삼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눈물을 또 안 흘릴 수가 없지 이걸 보면서. 이 녹슬은 탄피는 그날 학살의 비극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아침부터 시작된 학살극은 저녁 무렵까지 계속됐다. 남아있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을 때쯤에야 겨우 멈췄다. 덤벌이야 소낙마 뜻인데 그게 하나 아기가 이제 그 흙바닥에 있어요. 그 누구네 아기인지 모르는데 그대 가서 한 팀은 죽이고 한 팀은 와서 죽이기 전 이렇게 하는데 다 가시는 벌쪽들에 살려고 들어가는 도중에 서쪽으로 오면서 중지하니까 이제 총을 막 속전했다가 당했겠다가 중지를 해내신데 그 사람이 그 이제 보면 그 군인 보릉구덕차 닮은 차를 탔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중지를 해가지고 강단 위에 올라서서 하도 총소리가 나서 이것이 어디냐 하니까 요 산넘의 마을을 다 죽이고 있어야 하니까 내가 너무 안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많이 선량한 국민을 죽였으니까 당신 내가 집이 들어가서 이치로 불 붙여버렸으니까 살 틈 없으면 내일은 함덕으로 넘어오시오 이렇게 해서 연설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한 팀은 살아서 돌아왔어요. 도벌대는 주민들을 끌어내면서 집집마다 방화도 했다. 남아있는 주민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무조건 총을 들이댔다. 거동이 불편해 운동장에 못 간 주민들은 총을 맞고 또 불에 타 두 번 죽어갔다. 정할머니가 집이 있은 먼 이 부락 사람을 허기리를 많이 나오려니 해 죽여버렸었다. 기원한 먼 며느리들이랑 아들들이랑 우리 손지들이랑 다 나가보나 우리 할머니가 여든 맨난 할머니만 혼자만 있어보나 가노란 분안에 나오려니 해 그냥 영원 집과지 아래 총살이보나 집화가 났냐 불알르리 떨어지는 불에 칸 죽음이 총살해버려 집안에서 총살해버려 군인들이 그냥 그 우리 할머니 후상 해놓은 것도 다 가져가버리고 군인들이 기원한 어떤 사이엔 죽었는데 할머니 혼자만 셋단 죽어버리는 나오려니 그냥은 이 안내이시는 이 백기띠 들어가는지 저 들어가는데 이무관이 있었기 그 이무관에서 죽여보난 그뒤 불카멍 알레리 떨어지는 그 불에 죽어놓은 불에 또 총살을 해 죽어버려서 가버려. 집단 학살당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밤. 북촌 마을에선 이날 제사가 없는 집이 없다. 4.3이 지나고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한꺼번에 마을 전체가 제사였다. 그러니 가장 아프고 한맺힌 이날이 남은 후손들에겐 명절과도 같았다. 그것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아픔이 담긴 말이었다. 그들의 아픔은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한이 된 것이다.
이 그 근처에 집은 전부 불이 붙었는데 우리 집만은 또 불이 안 탔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리 들은 후에 우리는 나가가지고 좀 아버지를 찾으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 명씩 끌고 나가서 저 밭에 가가지고 총살 시켰다 해서 이제 그 밤을 헤맨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몇 군데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좀 총 맞았고 쓰러졌더라고요. 그 당시 기억이 난 어떤 게 있느냐면 그 나갔다가 좀 우리가 제일 나가 거기서 연연이 이제 그 좀 젊어 보니까 틀림없이 이건 난 심어갈 거다, 기암이 죽일 거다 이런 생각까지는 좀 그 웃도는 순디 이놈을 하니까 아 마음대로 허련한 이제 집이 들어와 이제 처부님 아이 나가는 처부님 모상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돌아오려는 오란 그냥 말속을 고반 그땐 살았죠. 신병이고 뭐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뭐 사람 시체들이 쫙 깔아서 그냥 총 맞으면은 영 끌어진 사람, 그냥 피로 낭자한 사람, 또 가만히 앉아서 산 사람 같이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죽은 사람. 그렇게 보니까 뭐 그것을 그 어린 때의 심정이야 뭐 사람이 죽으니까 죽었는가 생각했지 뭐 그렇게 뭐 참 아버지 아버지만 하다가 보니까 참 그날이 가버린 거죠 그때. 시체가 산을 이루었던 현장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미 넋을 잃고 있었다. 오늘 북촌 사람들은 한 위가 아니라 둘, 셋, 넷. 한꺼번에 한 가족 전체의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그만큼 북촌 사람들의 한은 깊고 상처는 아물지 못한 채 아픔을 더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한과 아픔은 정당하게 보듬고 치유해 주어야 한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에는 북촌에서만 479명의 희생자가 신고됐다. 생각하면 꿈에 생각하면 막 지긋지긋해요. 네 같은 거. 전부다 아버지를 다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이런 억울하게 50년 세월 동안 흘러왔어요. 뭐 시국을 못 만나서 북촌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참 생각하면 제일 누가 억울하냐면 자손 자식 것이 전멸한 사람 아무 죄도 없이 왜 우리 북촌이 다 산사람이 아니다. 근데 왜 이 마을을 그렇게 소탕을 시켰느냐 한 것이 명예 회복을 시켜주십서 하고 그 시국이 만약에 또 한대 그러면 못 살아. 그때는 어떤 것들이 살았는지. 죽게 아니었나 그때는 사라졌었다. 첫평 첫하니 우리도 아 동심들 같이 죽어볼 걸 머리 사라져 신고 그런 후회도 다 나질 때도 고생이가 나 고생이지나 죽은 것이 편안할 걸.